이번에는 딸기와 함께 먹으면 나쁜 세 가지 음식을 알려줄게. 딸기랑 잘 어울리는 음식도 있지만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조합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해요. 첫 번째로는 딸기와 치킨입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맛있는 치킨과 상큼한 딸기가 함께 있으면 좋은 조합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둘이 함께 먹으면 소화에 안 좋을 수 있어요. 치킨에 들어있는 지방과 딸기에 들어있는 산이 만나면 소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. 두 번째로는 딸기와 국수입니다. 맛이 궁금해서 딸기와 국수를 함께 먹어본 적 있나요? 그런데 솔직히 이 둘의 맛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. 딸기와 국수를 함께 먹으면 쓴맛이 나거나 속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. 세 번째로는 딸기와 탄산음료입니다. 딸기와 탄산음료는 콜라보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. 딸기의 신선한 맛이 가려져 버리고 거품이랑 맛이 잘 어울리지 않아요. 딸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